안녕하세요. 일하는 대한민국 김경화입니다. 올 상반기 신입 구직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47.9%는 입사 지원했던 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상반기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준인데요. 하지만 나머지 52.1%는 단 한 곳의 기업에서도 입사 합격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합격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구직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직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하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본격적인 채용 시즌을 맞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순위가 공개돼 눈길을 끕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가 하반기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어서 포스코와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등이 1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들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로는 높은 연봉과 근무 분위기, 또 조직 문화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요.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기업일수록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상 취업포털 오늘이었습니다. 잠시 후 취업 ABC에서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대학가들의 취업 정보 수집 열풍과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은 부지런한 사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결국 성공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부지런함의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게으름과 끊임없이 싸워야겠죠. 자, 오늘은 게으름은 무엇인지 또 게으름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나사렛대학교 진로개발과 정철상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사람들의 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으로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열심히 활동하는데도 실제로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다 예. 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언뜻 어떤 말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 무슨 뜻인가요? 실제로는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고 사소한 일에만 매달려서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될 건데 공부를 안 하고 책장을 청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난리법석을 떨면서 기초부터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죠. 네. 어린 시절에 보면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보면 앞 챕터만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네. 손때가 묻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해야지 마음 먹고 앞 챕터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 되어서도 마감해야 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중요한 프로젝트에 매달리기보다는 지엽적인 작은 문제에 매달려서 중요한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도 일종의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네, 자, 듣고 보니까 전부 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나서는 또 잠시 휴식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게으름에 속할까요? 그 정도 게으름은 괜찮습니다. 네. 굿바이 게으름의 저자 문요한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을 이제 작은 게으름과 큰 게으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작은 게으름이라는 것은 일상적 활동의 이제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옷을 벗어 던져놓고 잘 치우지 않는다든지, 네. 그리고 썰거지를 좀 뒤로 미룬다든지, 책상이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든지, 요 정도인데요. 사실 이 정도의 게으름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작은 문제들만 매달리고 있다라면요.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큰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전적인 미래 지향성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발전성 없는 일에 계속해서 매달리는 거죠. 네. 결국 내가 삶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달려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미 있는 일을 미루게 되는 큰 게으름을 부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게으름에 대처하는 방법, 그 첫 번째 노하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문제에서 나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나는 다만 나만 게으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나는 안 돼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네. 그랬다가는 오히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 자신에게 게으름이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